퇴사를 했잖아. 저도 맨땅에 퇴사를 했어요. 이 영상은 이미 퇴사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깜놀했어요. 불안하고 나태해질 때마다 들여다봐야겠어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공감하면서 읽었고 실제 되게 힘들어요. 15년을 이래저래 버텼는데 마작가님 도움이 필요하고 조언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겪은 것들을 좀 집약해서 그리고 진짜 현실의 바탕을 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실제 42세 한 구독자께서 제가 믿고 있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좋은 말만 따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퇴사를 했잖아. 저도 맨땅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반 동안 나름 경제적인 자립을 하면서 제가 진짜 경험을 통해서 검증한 것들만, 첫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 없어 보여. 나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설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가설. 나는 이거 정도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라는 가설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년을 세우셨다? 가설을 세운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 5개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가설이 맞는 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도 지워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이 열린다. 가설을 지워나가는 거를 아주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치열하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는 게 준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못해요. 그건 직장인들이 되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퇴사를 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시간도 책임지고 경제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그 자기의 가설을 하나씩 지우는 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 영상을 추천드렸어요. 누구나 들여다보면 꿈이 다 있잖아요. 아,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그래 나 어렸을 때 이게 하고 싶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Quiet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자기개발 작가가 된 분이 있죠. 수잔 케인 변호사였는데 때려치고 맞아 나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난 작가가 되고 싶었어 라는 것 때문에 책을 쓰기 시작했고,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이런 게 만약에 마음속에 없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었고 제 가설 리스트 중에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 제일 먼저 책부터 썼던 거예요. 그 책을 2년 동안 4권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아 너무 행복하고 책을 앞으로 계속 써야 되겠구나. 이 뒤에 보이시죠? 제 책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퇴사하신 분들도 너무 돈 하지 마시고, 돈을 쫓으면 결국 되돌아와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내 심연에 반드시 있다. 그거를 발견하고 가설 리스트에 올리고 치열하게 지어나가셔야 된다. 치열하게. 두 번째, 진짜 점을 찍으세요 라는 이제 조언을 드렸어요. 점을 하나라도 찍으라. 그건 뭐냐? 우리 커넥팅 다츠라는 말 하잖아요. 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이미 거창한 것들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점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 이야기한 가설들 있죠. 자기가 되고 싶은 가설들을 하나씩 실행해보는 게 점을 찍는 거예요. 시장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점을 찍는 거예요. 배우는 건 점을 찍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배우는 걸로는 아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다. 포토샵을 배우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해요. 포토샵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보는 거, 포토샵으로 뭔가 디자인을 해서 남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게 점을 찍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하신다 그랬는데 좋은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점 찍는 거.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상업활동. 남한테 영향을 미치고 재화가 왔다 갔다 하고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점이 가설에서 나와야 된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을 많이 찍으면 그 점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도의 양을 늘려라. 양을 늘려라.